그야말로 여기가 스타킹 녹화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연장이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쪽 좀 보실게요. 예. 아니, 우리 그, 저, 어떻게 보면, 폴포트스는 이제 1년 전에 스타킹을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네스도 로마라는 네. 그 노래를 수고하시면서 우리 스타킹 이 무대에 장중 압도하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스타킹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장해 주셨겠다. 야, 녹는 줄 알았어요. 야. 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듀엣의 형이에요. 성시경 씨하고도 듀엣을 했고, 유승호 군, 또 투웨이에 임수롱 씨하고도 듀엣으로, 예. 폴포츠까지. 어떤 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아이유 씨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다 좋았지만. 다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폴포츠 씨가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렇게 미소가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첫눈에 확 진짜 반을 보렀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미소가 부드러워서 좋았다고요? 네. 예, 살이 미소. 원, 투, 액션! 야! 영화 음악을 이렇게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I've always loved movies and I know how the Korean people 이번에 한국에 온 게 벌써 네 번째인데 계속 네. 이렇게 자주 오게 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환대해 주시고 너무나 잘해 주시니까 항상 올 때마다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면 한국 분들이 정말 더 좋아할까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을 골라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 좋아하시 근데 정말 한국에서는 풀포츠가 꿈의 상징이잖아요. 그럼요. 네. 최근에 우리 스타킹에서는 횟집 풀포츠, 수족관 풀포츠, 최근에 꽃게잡이 풀포츠까지 좀 수산업 쪽에 많이 이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풀포츠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풀포츠가 나올까 하니까 오리지널 풀포츠가 나오셨어요. 아, 저는 그래서 순간 풀포츠가 어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영어로 어부인 줄 알았어요. 어부가 아닌가. 풀포츠! 스타킹 무대가 이제 진짜로 편안해졌는지. I enjoyed myself immensely the last time I was here, and it does feel very much like home. So thank you for having me back. 기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1970년 대띠 동갑이거든요. 아, 부채치는 좀 지내자고 좀. I would put you I would put you down as 30, whereas I'm 40. 아, 서른 살 정도밖에 안 되고 놀러 가면 편안하게 이제 친구들 만나 줄 수 있는지 so, 솔직하게 예. Yeah. Yeah. 나는 근데 내가 만약 영국 놀러 가면 어디 이렇게 so, 여행을 시키실 건지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스케줄을. Okay, yeah. if Manchester, Chelsea. Yeah. Where would you like to take him to the sightseeing or where do you want to go? Yeah. 이런 거 말고 그냥 영국의 고깃집이나 그냥 소리. Buy some meat to go on the street. Meat. 그러면 친구 됐으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주세요. 친구야 이렇게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친구야. How to say friends in Korea?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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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 was so proud of you. 유독 스타킹을 찾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I love coming back to stocking and I've been quite interested how some people have 사실 뭐 스타킹에는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었고요. 제가 네. 이제 좀 그 뒤로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제2의 폴포츠, 제3의 폴포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도 너무 이제 관심이 가고 한번 시간이 되면 그분들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유독 우리 그렇죠. 스타킹에는 제2의 폴포츠가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무화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을 가장 또 만나 뵙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So, who do you like the most? Who do you want to see?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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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이제 어떤 한 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 무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꽃게잡이 폴포츠 남의 모시라 큰 박수 말씀드립니다. 예, 무대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어제 남궁 씨보다 지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폴포츠 남윤봉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전 재밌게 스타킹 쪽에서 실제 폴포츠를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어제까지 꽃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롤모델인 그 폴포츠 씨를 직접 보니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꽃게잡이 했던 거를 다 제쳐두고 네.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왔거든요. 폴포츠 씨 맞으시죠? 예. 예, 예. 오케이, 폴포츠, 폴포츠, 세임. 폴포츠, 세임. 땡큐. 좀 짧지만은. 그런데요, 그 폴포츠 씨 제가 꼭 만나면 한 가지 그 사인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제가 목수건을 흰색으로 준비해 왔어요. 사인. 부탁해도 될까요? 예, 저기 펜이 있으시죠? 예, 준비해왔어요. 준비했어요. 꼭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바닷바람이 너무 차가운데 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 목도리를 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 콜포트 사인입니다. 땡큐. 이왕 두 분이 만나기도 어려운데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될까요?